어제 우리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소식과 그리고 IT 대란으로 인해서 어제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 낙폭이 커지면서 양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가 1.1% 하락한 2763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의 낙폭이 더 두드러지면서 2% 넘게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809선까지 내려간 모습이었는데 어제 현선물에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5개 코스피와 코스닥 확인을 해보면 아무래도 국내 이슈에 조금 더 집중했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실적주 혹은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저평가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계속 좋은 이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위단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고요. 금융주인 신한지주 또한 밸류업과 관련된 다시 한번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해가는 종목에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도 크게 다른 건 없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쪽으로는 금융주들 대거 포진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3위부터 5위권까지 모두 밸류업 관련된 금융 관련주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세가 급변하면서 갤럭시와 머니틀이 어제 기관 쪽에서 강하게 담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작 발표와 함께 긍정적인 호평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넥슨게임즈 그리고 2분기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는 실리콘투까지 실적과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로 모두 채워진 모습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섹터 단의 이슈로 접근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을까요? 크게 세 가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여전히 미국 쪽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변동성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재건 관련주들 어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52주 신고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됐는데요. 통화 내용은 본인이 대선에 당선이 되면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주겠다, 끝낼 것이다 라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건설 쪽에서 이미 움직임이 나왔었던 재건주들 어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두 자릿수 이상 움직인 종목들 대거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해당 모멘텀 또 시작이 되는 만큼 재건 관련주들 조금 더 길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동안도 재건 관련주들의 흐름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전세 세계를 멈췄던 IT 대란 사태로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보안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SGA 솔루션즈가 20%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는데 웬만한 건 모두 주말 사이에 복구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동성 계속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았죠. 비트코인이 5만 4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6만 8천 달러까지 2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트럼프를 등에 업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비트코인과 트럼프 관련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25일부터 진행이 되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에 해당 연사로 참석을 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발언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만큼 긍정적인 평가가 예측이 되고 있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갤럭시와 머니틀이 어제 12% 넘게 올랐고요. 다른 관련주들도 주가 상승 반영을 해줬네요.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어제 단독으로 시간 외에서 전해졌는데요. 오늘 진행이 되는 만큼 혹시 변동성 받아갈 수 있을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동
총 로봇에 AI 기술을 실기 위해서 국내 두산과 SD 현대 그리고 하나 로보틱스 대표들이 한자리에 오늘 강남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테스트필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라는 취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조 원 규모였지만 오는 30년까지 13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면서 연평균 35% 이상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가 되는 업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쪽에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들 추가적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로봇 소식을 전해온 만큼 오늘 국내 대표 로봇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소식과 함께 로봇 관련주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는 시장이 안 좋았던 만큼 로봇 관련주들 최근 모멘텀에서는 살짝 소외되고 있는 섹터였었는데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그룹 안에서의 재편 이슈와 맞물리면서 5%대 가격 하락 가장 강하게 나왔고요.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2에서 3%대 가격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모멘텀이 잡힐 수 있을지 시장 상황 꼼꼼히 챙겨보시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또 개별 주 소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이 보잉사에서 항공기 50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MOU 체결 소식을 전해왔는데 원화로는 30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구매한 비행기는 모두 중대형 항공기로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통합하고 나서 그 뒤로 가장 큰 이 지출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항공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대한항공은 도입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어떠했는지 전날장 마관 현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어제는 강보업권에 마무리를 지었었고요. 대한항공은 0.7% 가격 하락 나오면서 21,400원 선에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속보로 전해졌던 소식이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창사 이래 최대 악재로 현재 꼽히고 있는 만큼 오늘 SM과 카카오 관련 주가들의 흐름도 변동성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